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셰프 이청아입니다. 오늘은 홍백무 설렁탕집 깍두기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이야. 보입니까? 이거 인삼보다 더 좋아요. 재료입니다. 홍무 5개, 백무 5개, 쪽파 2줌, 홍갓 2줌, 마늘 2컵, 매실청 2분의 1컵, 배 2분의 1개, 새우젓 1컵, 소금 2큰술, 그리고 요구르트 1개가 필요합니다. 재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무 백무는 2cm 두께로 썬 뒤 2분의 1 커트해주세요. 홍무에는 안토시안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이 크다네요. 설렁탕집 깍두기의 특징은 졸이지 않아요. 국물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게 특징이죠. 자, 새우젓 넣고요. 고춧가루 2컵, 새우젓 1컵, 고춧가루 2컵 넣고 고춧물을 들여주겠습니다. 여기에 요구르트 한 병도 넣겠습니다. 요구르트를 넣는 이유는 유산균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해서예요. 쪽파를 3cm, 홍갓도 3cm로 썰어서 넣어주세요. 배는 껍질을 벗기고 씨를 도려내고 채 썰어서 넣어주세요. 마늘을 다져서 넣어주겠습니다.
그리고 매실청 1분의 1컵, 찹쌀풀 1컵, 꽃소금 2큰술까지 다 넣어주세요. 이제 버무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속에 있는 양념을 골고루 비벼주시면서 버무려주세요. 이때 스탠볼을 돌려가면서 한 손으로 버무려도 잘 버무려집니다. 팔은 좀 아프지만 맛있는 깍두기를 위해서 열심히 버무렸어요. 자, 이제 홍백무 설렁탕집 깍두기 완성입니다. 예쁜 투명 김치통에 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